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칠곡군 양목면 가노리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장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 제조업소로 등재가 되어 있는 현황으로 일반 철골 구조, 높이는 약 8m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 2층은 12평가량의 사무실이 증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이번 물건은 감정가 5억 8천만원에서 현재 1회 유찰되어 2차 최저매 가까 4억 1천만원 가량에 5월 24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2015년식의 공장으로 외관상 관리가 잘 되어진 현황이었으며 주변으로는 폐기물 등은 크게 없어 보였고 내부의 확인은 되지 않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그럼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죠. 입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칠곡군 양목면 가노리 공장 경매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는 양목면 그리고 여기 칠곡군청에 있는 외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 교통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김천방면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미 그리고 여기 외관 IC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다바IC를 이용하면 중앙고속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 보시면 되겠고 입지적으로는 구미와도 가깝고 칠곡 외관 본도심과도 가깝기 때문에 뭐 교통편이나 입지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도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어느 정도 밀집한 그런 공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22 타경 2278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가노리 311 물건 종별은 공장 토지 면적은 353.62평 건물 면적은 152.87평입니다. 매각 조건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밑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5억 8,861만 7,200원 최저가는 현재 70%입니다. 4억 1,200 3만 2천원으로 잡혀 있고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2차 매각기일은 5월 24일 최저 매각가 4억 1,200 3만 2천원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공장용지입니다. 감정가는 3억 7,400 8만원으로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높게 잡혀진 토지 감정가라 보시면 되겠고 건물 같은 경우는 단층 건물입니다. 층고가 약 한 8m가량 된다 보시면 되겠고 면적이 119.79평 12.1평으로 해서 사용승인이 2015년 6월 22일입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조사되어 있고 첫 번째가 회사명으로 두 번째가 개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 보여지고 여기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미배 당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낙찰 후에는 인수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현재 소유자분께서 2019년 7월 24일 4억 8천만 원이란 매매가로 매수를 하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공장 임차인 조사 내역에서 사업일이 2018년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최초에는 공장 임차인으로 공장을 사용하시다가 중간 약 한 1년 뒤에 실제 공장을 매매를 통하여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주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년 7월달 4억 8천만원에 매매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상으로 앞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안쪽편으로 23년 2월 올해 2월달입니다. 올해 2월달에 3억 2천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 실제 여기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땅이 168평가량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가는 4억원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2차선 도로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지도상에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9월 달에도 여기 안쪽으로 배치된 공장이 대지가 532평, 연면적 146평입니다. 6억 5,800만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고, 여기 주변으로는 모두 한 4억 원, 4억 5천,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인근 시세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재 1차 감정가 5억 8,800만 원은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금액이라 보여지고, 그래도 2차 최저매 가까 4억 1,200만 원 가량은 시세 대비해서 한 5, 6천 가량은 저렴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쪽 평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토지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억 4천만 원, 4억, 그리고 4억 1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 15년도에, 14년, 15년도에 걸쳐서 세 건이 동시에, 거의 동시에 거래가 되었고,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2차 선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안쪽에 위치한 이 물건들보다는 그래도 금액은 좀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중개 매물로 나와도 한 5억 원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보여지고, 19년 당시에 4억 8천만 원도 적정 금액으로 현 소유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인근 시세보다도 2차 최저매 가까는 한 5, 6천 가량, 많게는 한 7, 8천 가량 낮은 그런 최저매 가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경매라는 특성상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희망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번 물건을 활용이 가능하시는 분이라면 2차에는 충분히 입찰을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최저 매각가로 보여지고, 투자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2차보다는 그래도 한번더 지켜보시는 그런 금액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낙찰이 되지 않더라도 3차까지 간다 해도 아마도 2차와 가까이 붙는 그런 금액으로 낙찰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사용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2차에서 입찰을 준비하시는 게좀더 낙찰을 받으시는 데는 유리할 거라 보여지고, 투자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3차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3차를 준비하시는 게 맞고, 실사용자분은 2차에서 적정 금액으로 낮게 낙찰을 받으시면 충분히 시세보다 한 5, 6천, 많게는 7, 8천 가량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공장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